대개 우리 남편 꼬드겨서 억지로 밀어붙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뭐예요? 아, 대개 남편을 뭐 어째요? 딸 뱃속에 있는 애 빌미로 돈까지 받아 챙겨놓고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시겠다. 내 그 돈은 위자료 대신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리 알고 애나 내놓으세요. 아이고, 위자료요? 내가 손주 팔아서 돈 챙겼다고요? 예, 이제 그만합시다. 나도 도저히 더는 못 참겠네요. 나도 당신 같은 여자한테 우리 손주 못 맡겨요. 돈 좀 있다고 사람 알기를 그냥 못 같이 하는 그런 집에. 누구 마음대로? 나중에 그 핑계로 또 무슨 수작을 하려고요? 네가 왜 나한테 전화질이야? 뭐? 오라버니, 오라버니. 고정하세요, 고모님. 아니, 아니, 여보, 어쩌다 이런 거야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여보, 여보 눈 좀 떠봐요, 어? 수선 떨 거 없어. 아유, 여보, 정신 좀 드세요. 정말 병원에 안 가도 괜찮겠어요?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? 삼촌 어디 계셔? 뭐, 저기 정민이 왔나 봐요. 아가, 나 좀 부축해봐. 아, 여보, 그냥 누워 계세요. 어떻게 된 일이야? 왜 쓰러지신 거야? 그걸 지금 몰라서 묻냐? 이게 다 너 때문인 거 몰라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내 정민이 탓이라니? 고모, 참, 이 자식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세요? 네 역말이 사실이냐? 네.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. 변명 필요 없다. 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다 내 부덕의 소치다. 아니, 아니 무슨 말들을 하는 거예요? 아, 좀 알아듣게 말해요. 우리 회사에서 나가거라. 오라버니. 홈쇼핑 런칭 코앞입니다. 그 일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 필요 없어. 그런 더러운 뒷거래로 이루어진 성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.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!